안녕하세요, 룸펜입니다. 오늘 돈가스 먹으러 왔습니다. 요 근래 돈가스 자주 먹게 되네요. 예. 여기도 나름 한 20년 가까이 내공을 쌓아온 집이라 해서 진짜 오리지널 경양식집. 분위기도 그렇고요. 옛날 여기서 아저씨들 술도 많이 먹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경양식집 왔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먹어보시죠. 기본적으로 스프 나옵니다. 요렇게 경양식처럼 먹어볼게요. 살짝 후추 뿌렸고요. 향이 익숙한 향이 아닌데, 이게 무슨 향이지? 3분 수프가 아니다. 3분 수프가 아니네요. 이 수프 맛이 익숙한 맛은 아닙니다. 이 지금 뿌린 게 후추 맞죠? 후추 맛도 안 나는 것 같고, 이게 무슨 말이지? 뭐지? 후추 맞아? 아, 수프가, 여기서 직접 만든 수프 같은데, 3분 수프가 아니네요. 진짜 좀 약간 오리지널 스프 같은 느낌을 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스프에 기름진 것도 많고, 좀 이렇게 되지. 정말 음식을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로서 속을 좀 보호해 주는 느낌. 근데 향이 엄청 생소합니다. 지금 이 향이 약간 호두향도 올라오는 것 같고, 살짝히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스프인지. 하여튼 맛은 있어요. 예. 사모님, 이게 무슨 스프죠? 스프인데, 예. 루욱을 볶아가지고, 버터랑 밀가루랑 루욱을 볶아서 옛날 그대로 끓이는. 그러니까 기름지다. 맛있네. 생크림이랑 휘핑크림이랑 우유랑 제일 처음에 밀가루로 버터랑 버터를 볶아서 이제 우유에 끓이는. 향이 있네요. 네. 딱 에피타이저로 이렇게 야채 나옵니다. 약간 진짜 우리 옛날 어렸을 때 경양식 같다. 정통 경양식들이 많이 사라졌죠. 지금 옛날 대구 같은 경우 시내 심해 같은 경우 참 자주 갔었는데 음식 나왔습니다. 요게 지금 함박스테이크, 요게 쓰리로 돈가스, 이게 돈가스랑 오므라이스. 요 반반 메뉴가 있네요. 밥 요리 따로 나옵니다. 김밥집 가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 하지? 우동 국물 가나? 아니 우동 국물 가긴 않고 이거 뭐 있잖아 우리 이거. 요거 조금 나오네요. 예. 함박스테이크부터 맛 한번 봅시다. 우와, 엄청 부드럽네. 함박스테이크 느낌이 굉장히 잘 다져진 떡갈비 맛이 강합니다. 그리고 올라가 있는 소스가 케첩 베이스에 진짜 옛날 맛이다. 이거 함박스테이크는 근데 호불호가 좀 갈릴만한 맛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씹는 맛보다는 부드러운 맛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서 고기를 씹는다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부드러운 고기를 입에서 그냥 먹게 되지. 그냥 느낀다 정도? 쓰리로 돈가스입니다. 기본 돈가스고요. 돈가스 소스의 맛은 굉장히 익숙한 맛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가스 먹는다 하면은 올라가는 거 소스 있지 않습니까? 그 소스의 맛인데 튀김이 지금 일본식 튀김 같으면서도 경양식 튀김처럼 고려되어 있거든요. 빵가루가 굉장히 많이 발려있는 굉장히 바삭바삭한 6,500원 같으면 괜찮다. 가격도 나쁘지 않고요. 고기의 질감도 고기가 너무 두꺼워서 고기가 씹힌다기보다는 돼지고기를 잘 저며가지고 납작하고 부드럽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우리 돈가스 칸 딱 생각나는 전형적인 딱 그 모습입니다. 맛있네. 요렇게 밥도 하나 주고요. 확실히 기성품의 맛은 아닙니다. 노고가 들어가 있는 느낌. 궁금했던 오므라이스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오므라이스를 딱 잘랐을 때 느낌이 딱 이 잘랐을 때 느낌이 보면 아시겠지만 케첩 베이스로 밥을 볶은 우리 어렸을 때 케첩에 밥 많이 비벼 먹었지 않습니까? 딱 그 느낌이에요. 야, 난껏 케첩이 들어가 있네. 맛 한번 보세요. 어떤가? 애들이 엄청 좋아할 맛이다. 중국식 볶음밥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건 오므라이스 않습니까? 오므라이스 케첩과 밥이 케첩밥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케첩과 밥이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는 케첩으로도 이렇게 녹진한 맛을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아, 제가 어렸을 때면 이거 엄청 좋아했을 것 같다. 이것도 호불호는 관리됐습니다. 중국식의 어떤 그런 볶음밥의 느낌보다는 아주 소프트하게 볶음밥 뭐라고 해야 되지? 케첩 비빔밥? 약간 그런 느낌. 당근 마이드가 있고 야리참치 우리 엄마가 집에서 자주 해주던 나 그런 느낌의 오므라이스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이 집 참 케첩을 잘 쓰네. 오므라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겠다 이거. 돈가스가 좋아서 돈가스 맛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드셨을 때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뭐 일부러 돈가스를 막 찾아다니는 스타일까지는 아닌데 제 입에는 맛있거든요. 해물라면 나왔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은 면이 좀 땡겨가지고 맛있어 보인다. 향은 해물향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진짜 거짓말하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물향이 많이 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해물향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홍합이랑 건새우 그다음에 계란 콩나물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 해물향이 엄청 나는데 제가 돈가스를 좀 먹으면 약간 느끼해야 하는 편이 있거든요. 이 마지막에 해물라면 먹으니까 쌍대리가 좋네. 거의 해물라면 또 수준급인데요. 야, 해물라면 맛있는데. 아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먹으면서 많은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다른 것도 안 따라서 와 라면 너무 맛있는데 해물라면의 새로운 발견인데요. 제가 요 근래에 밖에서 먹은 라면 중에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뭐 돈가스가 별로냐? 아, 그것도 아니죠. 당연히 지금 먹었는 서리로 돈가스부터 시작해서 함박스 스테이크라든지 그리고 이제 오므라이스랑 같이 나오는 돈가스 구성도 괜찮은 것 같고요. 뭐 밥도 먹으면서 돈가스 먹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드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인 느낌이 딱 옛날 경양식 같은 느낌이라서 그 옛날 경양식을 그리워하시는 분들 그 맛을 좀 찾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오셔가 드시면 조금 그 옛날의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조심히 예상해 봅니다. 안에 있는 분위기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 자체가 주는 어떤 느낌 자체도 흡사마 90년대로 돌아와서 먹는 듯한 느낌 이런 뭐 소파 같은 느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음식도 음식이지만 분위기가 더욱더 많은 느낌을 주게 해주는 집이 아닌가. 그리고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수준급의 해물라면이 있는 집이네요. 보통 보면 돈가스 집에서 우동도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해물라면을 시켰거든요. 해물라면을 시켰던 이유가 사실 저는 돈가스를 그렇게 많이 즐기는 편이 아니라서 돈가스로 좀 더 먹으면 약간 느끼한 감을 좀 가집니다 제가. 근데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 싹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해물라면을 시켰는데 이야 완전 새로운 또 만남입니다. 해물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꼭 돈가스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메뉴들이 많아 보니까 오므라이스도 있고
스파게티도 있고 돈가스와 스파게티와 분식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가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도 저희 구독자님이 소개시켜준 수가 왔거든요. 이런 집이 아마 중간중간 많을 거야. 동네마다 그죠? 혹시나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집을 아시는 분들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집 괜찮네요. 요 지금 바로 앞에가 상인역이거든요. 상인역 바로 앞인데 혹시 상인동에 사시거나 아니면 여기로 지나가실 일이 잦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쯤은 드셔보시는 거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차장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요 뒷 건물 뒤편에 유료 주차장이 있으니까 운전을 해가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골목 사이사이에 자리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차를 하시고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